안녕하십니까, 박찬욱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올드보이 블루레이를 준비했습니다. 오, 대수. 원래 의도했던 그런 색깔이나 입자, 거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신기술을 적용해서 다시 마스터링을 한 거니까요. 이것이야말로 현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올드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씨, 잠깐만요. 누구야, 넌 누구야? 더 출구로군요, 저게. 응? 어, 여기 방 이름이 올드보이 맞나? 야, 너무나 정신적으로 행복했던 작업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이 돼요. 예. 작가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은 제가 좀 관찰도 많이 하고 그 말투 같은 것도 좀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죠. 그게 NG를 덜 내는 방법이에요. 그 당시에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그때만큼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이 대사를 하는 건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올드보이가 막 물이 한참 올라와 있을 때 어떤 작업이랄까요? 꽉 차 있었어요. 충만한 에너지가 충만한 건 넘칠 정도로. 박찬욱 감독이 딸 부르더라고. 추던데. 신왕카 들어가는 것. 부산 시민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 악역을 악역을 했죠 제가. 악파범 맞아. 와. 그래. 아가씨. 잘했어. 아가씨 봐주세요. 예. 고생했습니다. 네. 지옥이 시작됐죠. 그러니까 지금 30분에 40분밖에 없어. 큰 소리는 내신 적 없으시냐? 큰 소리는 내진 않지만 옆에 있다가 모니터 이렇게 보다가 날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. 입장하자 그런 신들을 찍을 수 있을까? 야, 박 기자님 예술한테 가자. 그럼 나가버리 막 같은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. 그렇죠, 이해하죠 지금. 원래 영화는 좀 앞서가야 돼요.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열정? 그런 색깔로 이렇게 막 기억이 돼요.